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그 오늘 그 아침에 잠을 깨면서 도대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에게 그 유튜브를 하면서 고민이고,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나는 그 지금 삶이 올바른지, 이런 것이 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강의 제목, 우리가 함께 성장해온 강의인데, 우리는 가끔은 매우 바쁜 시기에 살고 있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 살고 있죠. 먹고 살고 있는 길에 급급하다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길을 잃고 헤매고 삶 자체가 치적치적거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고 하면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는 가끔씩은 이 공허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공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지라도, 아무리 공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수 있는, 알아야만이 그 치적치적거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혹시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겠죠. 여기 시작이란 단어를 썼어요. 시작. 시작이 있고 끝이죠. 끝. 끝이 있어요. 도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작을 하게 되면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시작과 도착 사이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과연 시작을 한 사람 모두가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에 시작에서 모두가 도착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과정이 어쨌든 간에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대체 시작점과 도착점은 뭘까요? 시작점과 도착점은 다를까요? 이 시작하는 것과 하는 게 다를까요? 다르다고 하면, 시작과 도착이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시작, 도착. 그럼 시작과 도착이 다르면, 다르다고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시작은 0일이지만, 1, 2, 3, 4, 5, 6, 7, 8, 9까지는 가겠죠. 다르니까,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시작점, 도착점은 같겠죠. 시작점 0, 도착점 0. 그러나 시작점 0은 뭐죠? 시작이고, 그러면 조금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여행을 시작해서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집이겠죠, 어쨌든 집. 집에서 여행을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집.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점과 도착점은 같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행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행의 목적.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목적의 결과치를 가지고 목적의 수행, 목적의 완성 이렇게 하죠. 완성, completion. 그래서 쭉 여기서 살겠죠. 여기서 완성된 걸 가지고 일단 누가 여행을 하자면 내가 여행하는 거죠. 내가. 여기는 미완성이죠. 미완성. 그렇지만 여행을 끝나서 완성됐죠. 완성. 완성된. 이것이 시작과 끝, 뭐, 시작, 끝도 되고 도착되고 끝도 됐죠. 근데 끝보다는 도착이 낫겠죠. 끝보다는 도착이 낫겠죠. 그러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여행을 떠나면 그냥 시작을 해요. 여기 포인트죠, 포인트. 이쪽에. 점이에요. 포인트. 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점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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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끝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과 끝을 연결해야죠. 시작에서 끝을 향해 가는 거죠. 시작해서 끝을 향해 가는 거죠. 끝을 향해 간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커넥션스 연결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연결은 시간과 추상적이지만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돼요. 시간은 모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돼. 근데 그 시간이 다 돼서 도착해 보니까 군지 시간은 다 도착해 보니까 내가 여행 출발지인지는 알 수는 없겠죠. 그냥 매우 중요한 것은 시작에서 도착을 찾아와야 되는 거죠. 본질은 뭐죠? 본질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본질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네요. 본질에 대한 정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여기는 뭐죠? 책을 쓴 사람이나 논문을 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키워드를 정의를 하듯이 지금 이 글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시작을 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본질이라 하면 그러면 돌아온 것을 자 주어진 시간이란 조건이 있고 돌아와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돌아오면 어디가 있죠? 만약에 지금 집이면 여기는 가족이 있겠죠. 여기 가족들이 있어요. 집도 집에 가족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있죠. 근데 여행을 출발할 때는 여행을 시작할 때는 가족들이 환송을 해주죠. 환송을 해주고 여행에 도착을 할 때는 환영을 해주는 거죠.
환영을 해줘. 그럼 분명히 여기를 다 쫓아서 그 도착해서 도착을 해야 돼요. 주어 시간 돌아와야 돼.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올 시간을 알고 있어요. 돌아올 시간을 알고 있어요. 왜? 여행을 떠날 때 언제 돌아가겠다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은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기다려. 기다려. 가족은 기다린다고. 그러면 여행을 떠난 사람은 기간 안에 돌아와야 돼요. 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요. 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뭐예요? 여행을 떠나는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와야죠. 왜 여행을 떠날까? 이 여행의 목적. 여행의 목적. 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해, 목적을 달성하래요, 달성. 그러니까 저는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한 사람은, 여행을 시작한 사람은 여행지에 가서 배우겠죠. 저는 그 배움을, 창조적 지식. Creation of knowledge. 배움을 저는 깨달음이 나가겠습니다. 깨달음. 깨달음 시작한 사람이 이거죠. 뭐한테 보면 이리고. 그렇다 보면, 이 배우기만 할 수는 없죠. 왜?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는 것은 뭐죠? 에너지죠. 움직여야 돼. 에너지. 사실 시작한 순간에 에너지가 꽝이에요. 근데 우리는 난 그 에너지를 Righteous Soul, Just Soul, Living 에너지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것이 무한대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깨달아서, 깨달음이 무한대본 일인데 깨달아서 오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 에너지가 뭐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뭐죠? 그러면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매우 중요한 게 뭐죠? 여행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근데 가족은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기대. 그러면 여기서 목적과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해야 돼.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목적은 뭐죠? 한국말로 말하면, 복을 무한대로 쌓고, 지식을 무한대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깨달음. 다시 한번 깨달음. 이렇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달성을 해야 돼. 이 목적을 달성해야 돼. 그래서 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 시간, 리미트가 뭐죠? 리미트. 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시간 안에 그 여행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허투루 시간이 없어요.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고. 이게 허투루 같아요. 헛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단 여행을 시작했으니까 길을 찾아야죠. 길을 찾아야 여행은 길을 찾는 게 필수적인 거죠.
이 길을 찾아야 돼, 이 길을. 이 길을. 그런데, 길을 찾아서 가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선비라는 모습, 이건 개성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다른 말을 쓰면, 개성, 자기만의 색감, 자기만의 기질, 뭐 이런 게 있겠죠. 사물 자체의 성질이라는 모습이니까. 그러면 이 본질. 자, 모든 사람은 길이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도달점이에요. Arrival point, 도달점. 도착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점이었다. 모든 사람의 시작점은 달라. 모든 사람의 도착점은 몇 개 도착하는 거잖아요. 도착점도, 도착 길도 달라요. 이렇게 다 길이 달라요. 요런 길이 다 달라. 이 시작점도 다르고 시작 위치도 다르고 시작점도 다르고 도착점 같아요. 그렇지만 도착점 같다. 우리가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합시다. 어떤 목표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목표치는 뭐죠? 목표치는 복을 무한대로 하는 것과 깨달음 무한대로 하는 거야. 여기가 그 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출발할 때는 다 뭐죠? 복이 제로예요. 그 다음에 뭐죠? 깨달음도 제로예요. 여기는 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무한대와 그 다음에 깨달음을 무한대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그러면 시작점은 바로 여기 점점점점 이제 시작점이고 그 다음 이 길이 여기 길이죠. 여기죠.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시작점은 그 원의 점점점이죠. 원의 점. 시작점은 뭐였어요? 시작점은 이거죠. 이거. 요거 시작점이죠. 여기 뭐죠? What I saw living energy가 무한대의 일이고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끝점은 도달점은 뭐죠? 도달점은 여기 있어요.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고 Righteous living energy가 무한대. 이게 도착점이에요. 결국은 이 지금 도착해서 이 길은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 Way. The way. 이 길은 뭐예요? 이 길이 추구하는 것은 본질, 개성,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기질. 이거 무엇이죠? 이 점에서 이렇게 막 다르게 가는 거, 이게 개성이죠. 개성, 본질. 그러니까 각자의 본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본질과 본질이 다른데,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개성과 색깔만 가지고, 나는 어디로 길을 떠나는 거냐면, 복, 라이처스의 에너지 뭐한데, 깨달음, 크리에이티브 노리지 만들어 향해 떠나는 것이에요.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떠나는데 매우 중요하죠. 자, 어떤 길을 향해 떠나야 될까요? 크리티컬 페이스. 이 크리티컬 페이스는 시간대,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올 최적 경로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티컬 페이스죠. 크리티컬 페이스 크리티컬 페이스. 지금 이 길을 말해. 이게 크리티컬 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이 여행의 시작에서 도착을 하려면 그 도착 시간에 맞게 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 안에 도착해야 돼요. 시간 밖에 도착하게 되면 도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우 중요한 거죠. 사물 자체의 성격을 모습, 본질. 이 본질대로서,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본질이, 나의 본질이 뭔가 알아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건 똑같겠죠. 그리고 이 길은 반드시 에센스, 본질로, 본질적인 요소로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본질적인 요소로, 본질이라는 게 어쩌면 본질이 이 길이에요. 이 길, 본질의 길.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찾지도 못한, 자, 우리가 뭐냐면 살다 보면 길을 못 찾아요. 길을 못 찾고 헤매. 그럼 길을 못 찾으면 이때 시간이 가요. 시간이 가. 근데 혹시나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았는데 어떻게 복을 쌓을지, 어떻게 복을 싸울지,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면 호송세월 하는 거야. 호송세월 하는 거야. 또 시간이 가. 그러면 길을 찾지 못한 거, 길을 찾았다도 어떻게 복을 쌓을지를, 어떻게 깨달을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죠? 비본질로 살고 있는 거야. 본질로 살고 있는 이 비본질은 뭐예요? 시간만 쓰고 복을 쌓고 또 깨닫는 지식을 가질지 못하는 거죠. 다시 여기서 비본질이라는 책이 나오네요. 비본질은 여기에 말한 여행의 목적인 창조적 지식 혹은 깨달음을 무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복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근데 이 비본질은 요것과 관계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 결국은 시간은 가되 여행의 목적과 관계없이 시간을 보내는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이어 강의 저희가 또 나오면 본질은 복을 쌓고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그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본질은. 이게 무한대로 가고, 이게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즉, 본질,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면서 시간을 수행하고 있어. 그럼 이건 본질이에요. 본질. 시간, 즉, 여행은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죠. 시간에 정해진 대로, 복을 쌓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죠. 그런데 이 본질은,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복이 뭐한데요? 깨달음이 뭐한데? 이, 내만의 길. 이게 도죠. 나만의 길을 가는 거죠. 나만의 길. 이 길은, 누구도 갈 수 없는 나만의 길이에요. 나만의 길. 이 길을 가는 건데, 만약에, 이 길을 가는 데는 본질적으로 가야죠. 본질. 본질은 뭐예요? 크리티컬 페이스로 가야죠. 최적 경로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본질로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질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어. 가고 싶어도 갈 거. 가고 싶어도. 왜? 무지하니까. 무지. 무지는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또한, 가려고 해도 복이 없어요. 이건 행동이죠, 그렇지, 행동. 뭔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복이 없어. 복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가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본질적으로 살아서, 즉 내 가지 개성 자기만 색깔로 살아서, 그래서 그 꼭 살아야 될 것만, 그러니까 내게 성장이 필요한 것만. 이 본질이 뭘까? 다시 좋은 이야기 나옵니다. 성장이 필요한 것. 여기 성장은 나의 성장에 꼭 필요한 거. 이걸 해야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성장. 그래야 성장이 뭐요? 본질은 또 성장이죠, 성장. Growing.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을 꼭 해야죠. 쓸데없는 걸 할 수 없죠. 쓸데없는 걸. 그럼 나의 성장을 위한 게 뭘까요? 나의 성장을 위한 거. 성장을 위해서 뭘 해야죠? 성장을 위해서. 일단은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창조적 지식을 얻어야죠. 이게 지금 급해요. 꼭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을 써야 돼요. 이것도 급해요. 나의 성장이 꼭 필요한 거니까. 나의 성장을 깨달아야 창조적 지식이 있어야 복을 써야 돼요. 왜? 복을 어떻게 쌓을까요? 복을 쌓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죠. 복이 뭔지를.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내면의 세상. 우리 모두 내면의 세계 있죠. 이걸 텅텅 비워야죠. 텅 비워야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비움의 결과치가 silence, clear.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돼. 그렇게 되면 아주 내면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되면 텅텅 비었으니까 그 공간이 꽉 차있지 않아요. 텅 비었어. 그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
깨달음. 다시 말하면 창조적 지식. 다시 말하면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그러면 깨닫게 돼. 그러면 자, 세상살이에서 지식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깨달음만 살 수 없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 깨달음의 행동, 이 복은, 복은 깨달음의 행동, 그게 뭐죠? 함께 해야 돼. 일단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줘야 돼. 도와주고 이웃을 참 사랑할 줄 알아요. 참 사랑. 결국은 이 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복은 이웃과 함께하고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참 사랑한다. 참 사랑.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집이 아니고 나 외 모두를 이웃이라고 해요. 이 이웃이란 말은 타인과 비교해서 타인은 적으로 대하는 것, 교벌하는 것, 이웃은 구별하지 않는 것. 그럼 다시 우리가 또 그것도 알려줘도 되겠습니다. 이웃이란 단어는 이웃이란 단어는 이웃은 함께 사는 거, 함께 살고 또 도와주고 참 사랑하는 거. 이웃은 팀워크, 팀.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은 나를 포함해서 함께 사는 자, 함께. 이웃이 다른 말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각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란 말은 이웃이에요. 어떻게 우리 각시가 있을 수 있겠어요? My wife지. 영어로는 my wife. 근데 우리 각시에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있겠어요? 나의 아버지. 영어로. 그러나 우리 아버지. 이것은 뭐냐 하면, 어디 기반으로 하냐면, 복을 쌓는 전제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에요. 복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로 사는 거, 우리로. 우리. 우리는 뭐죠?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 준 게 우리예요. 다시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참 사랑하는 이렇게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요? 복을 쌓을 수 있어요. 수 있고 또 우리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요. 지식을 도와줘. 그래서 깨달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깨닫고 우리 이웃도 깨달아서 함께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도 본질 비본질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본질이라는 걸 사게 되면, 비본질을 산다는 게 뭐예요? 여행의 목적과 관계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비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해서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행을 시작해서 도착한다는 것은, 도착하는 이 과정은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돼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함께
같이 우리가 이런 걸로 이 길을 걸어오는 것이. 근데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하지 않고 같이 하지 않고 지 혼자 사는 거. 본질은 함께고 비본질은 지 혼자예요.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함께 해야 돼. 이건 관계예요, 관계. 본질은 관계. 이거는 어쩌면 목적일까요? 목적. 오직 결과치만 추구하는 거죠. 본질은 든실하죠. 튼튼해요. 본질은 튼튼해. 비본질은 허약해요. 허약하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비본질을 살면서 그 본질은 뭐에 기반을 삼? 욕심에 기반을 삼. 자신의 욕심. 욕심 마인드. 마인드 기반을 살다 보니까 쉬워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함께 잘 살. 그러니까 이 세상 산다고 하는 것은 뭐죠? 복도 나누고, 그 다음에 지식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복도 나누고, 플러스 지식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여행의 종착지까지 도달하는 거지. 함께 도달하는 거야. 함께. 여기 도달점은 함께 같이 도달하는 거야. 자, 복이 무한대가 되고 지식이 무한대다고 된다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떤, 함께 도달한다는 것은 무한대의 사람이 함께 도착하면, 이 무한대의 사람이 무한대의 일인 나에게 무한대로 도와줘서, 뭐죠? 무한대 도와줬으니까, 잘 모르지만 무한대. 이게 무한대로 도와줬어, 도움을. 무한대 일이 무한대로 도와주면 무한대죠. 이건 지식도, 그 다음 복도,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결코 내 혼자로서는 이 도착할 수 있는 기준점인, 뭐죠? Creational Knowledge 무한대, Righteous Living Energy 무한대를, 복을 무한대 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는 본질과 비본질을 됐는데 도착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살아야 되고, 본질은 뭐죠? 에센스죠. 나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 에센스. 나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 시간 안에 해서 들어오는 거죠. 시간 최저의 경력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장에 시간을 하려면 나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여행자끼리 함께 나누면서 도착하는 거죠. 지금 저의 강의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깨달음도, 지식도, 내면의 세계에서 깨달음도 있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복도, 내 혼자서 좋은 일을 함으로써 복을 찰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을 하면서 같이 함께 좋은 일을 해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시작점이 뭐예요? 여행의 시작점, 가족이에요. 끝날 때도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꼭 필요한 나의 개선,
개성과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기질을 통해서 시작이 돼서 가되, 에센스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기질 본질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성장에 꼭 필요한 걸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시간 안에 쓸데없이 비본질적인 걸, 나의 성장과 관계없는 걸 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시간하게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저 역시도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나 역시도 잘 몰라요. 내 본질이 뭔지.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있고 직장도 있고 나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함께 재밌게 신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행이 재밌고 신나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싸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렇다면 비본질이죠. 비본질적이지 하지 않아요. 성장을 하지 못한 거죠. 결론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는데 성장 결과치가 지금이니까 성장 결과치가 지금과 또 미래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도왔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이웃이니까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나와 함께해주고 다른 사람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참 사랑하면 나나 이웃은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뭐죠? 함께 여행자 함께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도 같습니다. 도. 길. 우리는 그 동양적인 사상의 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도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도의 정의를.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